올 시즌 사령탑의 변화를 가져간 두 팀이 만났습니다. 승리를 향할 열정, 2021 하나생명 WK리그 4라운드 세종스포츠토토와 인천현대의 제철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경기에 앞서서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강가의 골키퍼, 수비에는 조민아, 심서연, 선수연, 광민정. 미드필더 4명입니다. 광민영, 김아름, 우연희, 김성미. 최전방 투톱에는 김소훈과 강태경 선수가 나섭니다. 자, 이번에는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입니다. 3-5-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김민정 골키퍼, 이덕주, 김도현, 임선주가 3백을 구축합니다. 5명의 미드필더 손화연, 장슬기, 김나래, 이민아, 네넴 선수가 위치했습니다. 최전방에는 최유정과 최유리 선수가 나섭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 세종스포츠토토, 오른쪽에 인천현대제철. 자, 시작하자마자 슈팅은 막혔고요. 왼쪽에 이덕주가 안쪽 패스, 이민아. 두 명 사이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 안쪽에 장슬기. 자, 박스 안쪽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 뒤쪽 갑니다. 머리로 밀어냈고 네넴 박스 안쪽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세종스포츠토토를 상대로 좋은 기억에 있었던 네넴의 슈팅. 전반전 2분 만에 네넴이 슈팅을 한번 가져갔습니다. 오랜만에 공을 탈취, 왼쪽 벌려줍니다. 임선주가 쫓아갑니다. 안쪽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슈팅! 왼쪽 그물을 때립니다. 자, 지금도 강태경 선수였는데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세종스포츠토토. 김도현 선수의 적절한 수비가 있었고요. 최유정입니다. 최유정입니다. 원거리 때립니다. 막아냅니다. 최유정. 자, 확실히 최유정 선수는 중거리 슛 능력이 있거든요. 묵직한 한 방을 보여줬던 최유정. 자, 이렇게 되면 역습 기회. 오른쪽 장슬기 쪽을 바라봤습니다. 장슬기입니다. 장슬기 안쪽 패스 최유정. 최유정 먼 거리. 아하,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최유정 선수 존에 걸렸는데 지금 아쉽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왼발을 가지고 있는 이세은. 임선주가 돌아뜁니다. 임선주 쪽 머리를 맞췄습니다. 최유리 트래핑 슛! 아하! 막아냈습니다. 강가에. 자, 지금 임선주의 헤더 그리고 최유리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있었는데 아쉽게도 강가에 선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장세기가 따냅니다. 페이크 이후에 장세기가 가운데로, 왼쪽에 손하연이 넓습니다. 손하연에게 정확하게 연결. 좋은 터치 보여주는 손하연. 안쪽에 최유리입니다. 최유리. 자, 일단 받아내는 최유리. 그대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선취골 최유리입니다. 스코어 1대요. 자, 지금 최유리 선수가 정말 정확하게 때렸는데 골문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핑 이후 띄워줍니다. 광민영 앞쪽 침투. 자, 이덕주와 강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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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왼쪽 벗어납니다. 자,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세종입니다. 뒷발로 네넴. 2021 WK리그 4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세종스포츠토토의 전반전은 1-0 최유리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 오른쪽이 세종입니다. 노진영 원터치 돌려줍니다. 이영주 넘어지면서 잡아냈고. 자, 노진영 먼 거리인데요. 오른쪽 공간이 피었습니다. 김성미 쫓아갑니다. 앞쪽에는 이덕주. 뒤쪽 연결 그대로 원리 크로스 바로 붙여줍니다. 헤더 뒤쪽. 윤다경 선수의 헤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정 앞쪽에 강한 압박. 이번에는 장슬기 선수가 네넴에게 잘 떨궈줬습니다. 네넴 스피드를 붙여봅니다. 네넴 안쪽 침투 패스 정설빈 슛! 하! 살짝 벗어납니다. 정설빈의 절호의 기회. 자, 정설빈 선수와 네넴의 호흡이었는데 골대를 외면했습니다. 도미나 선수가 영리하게 공을 꺼내내면서 전개를 해줍니다. 자, 속도를 붙일 수 있고 공간 패스 들어왔습니다. 박사 쪽! 아하! 골대입니다. 자,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아, 이규혜가 골대를 맞았습니다. 자, 임선주 선수가 끌고 올라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소훈의 압박. 자, 뒤쪽. 아, 지금은 김소훈이 쫓아갑니다. 김소훈입니다. 공격수차 반대편에 윤다경. 윤다경. 자, 윤다경 박살쪽. 아하! 윤다경이 넘어집니다. 자,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윤다경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아, 정말 아쉬운 기회가 나왔던 세종. 최유리 앞쪽 네넴에게 네넴 터치로 한 명 벗겨냅니다. 최유리 네넴입니다. 네넴 앞쪽에 심서연. 네넴 네넴 박살쪽 네넴 슈팅 들어갑니다. 결국에 네넴이 해냈습니다. 스코어 이래요. 자, 결국에는 세종에게 강했던 네넴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양 팀의 4라운드 경기 주심의 휘슬과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와 인천현대제철, 인천현대제철과 세종 스포츠 토토의 경기는 2대0 인천현대제철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현대제철은 3승을 기록하게 되고요. 세종 스포츠 토토는 1승 1무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친정팀을 상대로 최유리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세종 스포츠 토토도 정말 인천현대제철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연속골을 내주면서 오늘 경기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 남아있는 세 경기가 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WK리그 4라운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경기 인천현대제철이 2대0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모든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